이렇게 서랍 안을 열면은 찐득찐득한 것들이 있는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오렌지 솔브 지피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즈 그리고 거기 껌이라는 부분이 있죠. 약간 좀 껌같이 끈적끈적하는 부분들을 좀 중화시켜 갖고 좀 청소하는데 이제 쉽게 보시면은 이런 제품의 약을 조금 뿌려 놓으면은요. 요 찐득한 것들이 그렇게 뿌려놓고 뿌려서 이렇게 살살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수세미로 이렇게 쉽게 나가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은 요런 이 스크래퍼 아까 그 약을 이렇게 뿌려놔서요 좀 부드럽게 이렇게 살짝 긁을 수 있습니다. 요런 칼을 이용해서 약을 좀더 이렇게 뿌려갖고 뿌린 다음에 이제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려놓고 너무 긁으면은 스크래치 이제 데미지가 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힘을 빼고 약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계속 닦아내지 않고 하는 거는 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불려지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해놓고 수세미로 이렇게 해도 잘 나가지가 않아요.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살살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다가 이제 요런 거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아무려면 이제 시간이 또더 걸리고 또 약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서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수세미로도 안 되고 훨씬 나아졌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즈, 잉크, 껌 그리고 약간 그렇게 스티커 같이 이렇게 뭔가 그런 자국을 분리해서 할 때는 요 제품 요 그래서 요거 아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세미로도 안 나가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칼을 이용을 해서야 돼 힘으로 긁는 게 아니고 약을 불려놓고 손목 스냅으로만 그냥 힘이 뺀 상태에서 계속 긁다 보면은 이렇게 나갑니다.